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 이거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모두 먹자마자 혈압을 급상승시키는 음식이라지 뭡니까? 체중이 올라가면서 함께 혈압도 올라가가지고 이거 내리느라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자주 먹지는 않지만 무지무지 좋아하는 음식들이 혈압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니까 방심하지 말고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여간 사방이 지뢰밭이다 보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출혈을 재촉하는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두 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입맛 고치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함께 나쁜 음식에 길들여진 우리 입맛 같이 고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뇌출혈,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뭐 이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다름 아니라 심혈관 질환입니다. 발병 시점은 대부분 중장년 이후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심조심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혈압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걷는 게 심장에 좋다고 해서 하루 만보, 이만보 걷는 거고요. 그런데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될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늘 말하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식습관이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 이건데 여러분 건강보조식품 많이 챙겨 드시죠? 그래서 저희 부부도 다섯 가지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챙겨 먹습니다. 여기에다가 양파 담궈두었던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양파 껍질 차 마시고 올리브유도 한 수저 떠 먹고 아침마다 아점으로 귀리해서 먹고 ABC 주스도 한 잔 마시고 뭐 이런단 말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ABC 주스, 애플, 비트루트, 그리고 캐럿을 믹서에 갈아서 만드는 주스인데 앞자리 글자를 합쳐서 ABC 주스라고 말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은 낮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는 내장을 청소하는 디톡스 주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만드는 방법은 초간단합니다. 사과 하나, 비트루트 반 개, 당근 한 개를 물과 함께 믹서기에 넣어서 그냥 갈면 끝! 양도 꽤 많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눠 먹기에 충분한 양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잘 한다고 하는데 이러는 한편 조였던 긴장이 좀 느슨해진다 싶으면 예전에 즐겨 먹던 자극적인 음식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시 습관적으로 찾아 먹게 됩니다. 몸의 입장에서 보자면 병 주고 약 주는 식인데 하여간 이렇게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아, 또 이번 주 며칠 동안은 긴장을 풀고 좀 먹었더니 배가 또 볼록 나오기 시작하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긴장을 다시 조이자는 뜻에서 뇌출혈을 재촉하는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음식을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공개 재판을 해가지고 그냥 떨쳐내 버려야 돼요. 뇌출혈을 재촉하는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두 가지 음식 중 첫 번째, 하나, 짜고 매운 음식. 아, 모두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위암에 안 걸리려면 싱겁게 먹어라.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짜고 매운 음식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위암 발병률이 서양 사람보다 높다는 것쯤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짜고 매운 음식이 위에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혈압도 급상승시키거든요. 맵고 짠 음식을 통해서 과하게 섭취되는 그 나트륨은 우리 몸속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피의 흐름을 원활하지 않게 만듭니다. 경쟁하듯 점점 더 매운 음식이 하루가 멀다고 새롭게 나옵니다. 중독성이 강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매운맛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금과 설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운 음식에는 매운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소금과 설탕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더구나 요즘 배달해서 음식 많이 드시죠. 사 먹는 음식에는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 맛을 내야지 다음에 또 시켜 먹을 거 아닙니까? 손님들 건강 걱정으로 싱겁게 음식 만들었다가는 맛집으로 인정받기는커녕 음식 맛없게 만드는 집으로 찍히기 딱 십상이거든요. 처음 한입 음식을 넣었을 때 입맛을 확 사로잡으면서 이야, 이집 맛있네. 오우.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려면 간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그걸 쉽게 잊는단 말이죠. 그냥 요리 잘했네, 솜씨 좋네, 양념 맛있게 했네. 이 정도만 생각하지 그 속에 소금이 당연히 많이 들어갔다는 것. 그걸 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즐겨 먹는 짜고 매운 음식,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대표 선수는 아무래도 라면이겠습니다. 아, 라면 맛 죽여주죠. 얼큰한 국물에 탱탱한 면발. 생각만 해도 아주 끓여 먹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가급적 라면을 멀리 하시고 사 먹는 음식 멀리 하시고 싱겁게 먹는 습관 유지하시자고요. 뇌출혈을 재촉하는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두 가지 음식 중두 번째 튀긴 음식. 오, 하나님이시여. 아,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나 맛있는 음식이 몸에 해롭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튀긴 음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돈가스. 탕수육. 아들 녀석이 방학이라 집에 와 있어서 아내가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돈가스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거의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그것도 바로 어제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씩은 돈가스 해 먹자고 아주 부탁을 했거든요. 아내는 안 된다는 거. 해 먹자, 해 먹자 막 이래가지고. 튀긴 음식에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요. 지방을 얘기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아, 이놈이 아주 자꾸 헷갈립니다. 우선 불포화지방은 혈액순환을 돕는 착한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은 다 나쁘다. 근데 불이다. 불자가 들어갔다. 아, 그럼 좀 좋은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꽁치, 고등어, 삼치처럼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견과류와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6입니다. 이게 불포화지방인 거예요. 몸에 좋은. 몸에 나쁜, 아니, 나빠도 너무 나쁜 지방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이 제일 악독한 놈이에요. 우리 몸에 제일 나쁜 거죠, 지방 중에. 포화지방은 기본적으로 동물성 지방이어서 육류는 말할 것도 없고 버터, 치즈, 마요네즈, 크림, 라면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여기에 라면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라면에는 그러니까 나트륨도 많이 들어있고, 포화지방도 들어있어요. 따불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화지방보다 훨씬 해로운 지방입니다. 이놈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복부 비만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동시에 동맥경화 같은 각종 혈관질환을 일으키는 놈도 바로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어디 많이 들어있냐? 안타깝게도 바삭바삭하거나 아주 부드러운 음식에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어쩝니까? 케이크, 도넛, 패스트리, 감자튀김, 과자. 거기에다가 탕수육, 군만두, 프라이드 치킨. 아, 진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튀긴 음식이 여기에 속합니다. 먹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러고 보면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좀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운동에 신경 쓰는 것만큼이나 먹는 것에 철저해진다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피부도 좋아지고요. 혈색도 좋아지고. 중장년 이후 우려가 높아지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맵고 짠 음식과 튀긴 음식은 멀리 할수록 좋습니다. 일주일에 딱한 번씩 돈가스 먹는 것은 해로울까요? 좀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생각을 바꿔서 돈가스를 포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맵고 짜고 튀긴 음식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약속. 하루, 배달 음식 주문하는 것을 참고 건강한 음식 만들어 먹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